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6일 연휴가 끝난 첫날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좀 자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강제된 모습의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승계 과정 또는 무노조 경영에 등에 대한 사과를 직접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사과에 나서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사과를 한 것은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 삼성 의료원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가지고 직접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인데 이렇게 나선 것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결정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국민 반성 사과라는 권고를 내어놓았고 이 권고를 받아들여서 직접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횡령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 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자 삼성 7개 계열사가 협약을 맺어 출범시킨 독립위원회입니다. 이 법원의 개입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가 회사 안에서 출범했고 이 위원회가 이런 권고를 내어놓았고 이것을 이재용 부회장이 받아들인 거죠.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와해 논란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4월 10일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경영진이 비상상황이라 좀 늦춰졌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는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한 경영권 승계, 노동 문제, 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삼성의 놀라운 발전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되는 무노조 경영 방침을 폐기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삼성은 어떤 회사냐 하면은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어떻게 보면은 괴물과 같은 회사입니다. 산업혁명이 가장 늦게 도입된 한국에서 100년 만에 이런 회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 3대에 걸친 위대한 경영의 결과죠. 북한의 3대 세습은 지옥을 만들었고 삼성그룹의 3대 세습은 세계적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세습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삼성그룹을 거짓말로 폭력으로 험담해서 이래저래 괴롭혔던 사람들도 같이 사과해야 이 균형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의 이 세계적 위치는 이미 통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500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 랭킹인데요. 이것은 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기준에 보면은 삼성전자는 중요한 게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제조업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매출액이 네 번째입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매출액 1등은 독일의 폭스바겐입니다. 2등이 일본입니다. 도요다. 제조업만 합니다. 3등이 애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 이상 위대한 업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국에서는 이미 17세기,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그보다 한 300년 뒤에 산업혁명을 시작해가지고 이런 회사를 만들었다면은 이게 국민 평균 수준, 나라의 평균 수준보다도 훨씬 앞서간 겁니다.
평균 수준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도자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주도했던 바로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 세 분이 뭐 우리보다 평균 한국인보다 호화방탕하게 살았습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이재용 씨는 구속되고 지금 이건희 부회장은 병원에 의식이 불명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고 이병철 선생도 80을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병철 선생이 돌아가시던 80년대 말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삼성은 반도체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전력 투구한 그 대가가 나오지 않아서 잘못하면 이 반도체 이 시세가 아주 급락 급등을 거듭하는 반도체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삼성 전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이 불안 속에서 이병철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3대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저는 최소한 저보다는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이 세 분을 한국 사람들, 언론, 정치인, 그리고 노조, 좌파단체가 괴롭혔습니까? 그래도 삼성전자는 괴물처럼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삼성전자가 이 코로나 사태에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베트남에 투자한 게 베트남 경제의 그 수출액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 회사가 이렇게 한 나라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한국에서 그렇죠. 베트남에서 그렇죠. 저기 장충동 근방에 있는 이 CJ 본사에 가면 말이죠. 그 1층에 이병철 선생 흉상이 있고 거기에 이분의 사업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첫째가 사업 보국입니다. 사업을 해서 나라에 보답한다. 이병철 선생 자동차를 오랫동안 운전했던 분의 이야기가 우리 회장님은 삼성 걱정보다는 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한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김동일 선생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업 보국. 두 번째가 인재제일 합리경영. 인재제일 합리경영. 삼성전자가 이렇게 커온 데는 사람에 투자를 했습니다. 교육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병철 선생을 1983년 12월에 월간조선에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병철 선생이 그때 이미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왜 따라잡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일본보다 3배나 더 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내가 일본 경영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한다. 두고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장 통쾌한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시작할 때는 일본 회사의 기술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전자회사 중에서 삼성이 애플 다음으로 2등입니다. 소니, 마쓰시다, 일본의 그 날고 기는 회사가 명함도 내지 못합니다. 이런 위대한 역전극은 바로 이 세 분의 노력에 의해서 천재적 그리고 희생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희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탈리아 여행을 했는데 이탈리아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의 내에 있는 그 자그마한 전광판에서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얼마 수익을 남겼다 하는 전광판 뉴스가 싹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을 때예요. 구속되어 있을 때. 부회장은 구속돼도 회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죠. 삼성이 과연 이런 식으로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조사를 받고
억지 춘향적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거와 같은 그런 괴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있느냐? 지금 조사를 해보면은 대기업에 대한 증오심이나 불만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업을, 대기업을 하는 것은 이 모래주머니 차고 마라톤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도 1등을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달려도. 그런데 항상 그런 위대한 저력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70년 동안 발전시킨 문명, 세계사적 문명 발전 역사에서 남을 만한 10대 성취 중에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저보고 꼽으라면은 10대 성취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6.25 때 버텨낸 거, 서울올림픽, 새마을운동,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보험 건설, 그리고 4대강 유역 발전을 통해서 풍족하게 물을 쓸수 있도록 12개 댐을 만든 거, 뭐 등등 중화학공업 건설 이런 것 중에 삼성전자의 성취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적 통계로는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지금 삼성이 어느 정도에 있느냐 하면 말이죠. 작년 통계를 하면 1등은 매출액 이 월마트입니다. 미국의 그 유통업체죠. 그 다음에는 중국의 에너지 기업인 시노팩, 그리고 네덜란드 영국 합작 정유사인 로얄 더치 쉘, 그 다음에 중국 국영회사, 그 다음에 중국 전기회사, 그 다음에 사우디의 석유회사인 아람코, 영국 석유회사 BP, 미국의 석유회사 엑슨모빌, 그 다음에 9등이 독일의 폭스바겐, 10등이 일본의 도요다, 11등이 미국의 애플, 12등이 미국의 버크셔 해스웨이 투자회사, 그리고 13등이 아마존, 14등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미국, 15등이 삼성입니다. 삼성. 16등이 스위스 글렌코 자원개발회사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우리가 부러워하는 벤처, 다임러 벤처죠. 벤처는 18등으로 삼성전자 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 벤처, 보잉, 소니, GM, 포드 이런 회사를 누르는 대기업을 한국이 가질 수 있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한국인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세 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세 분한테 미안한 것은 삼성전자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바치는 세금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재난지원금 받는데도 거의 삼성전자가 낸 세금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 사람을 한국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기억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배은망덕의 자세를 보여준 게 있지 않느냐. 이재용 부회장도 사과하고 국민도 같이 사과해야 이거 진정한 사과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눠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년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여섯 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